자, 시작합시다. 아, 안 켜져 있나요? 오케이. 자,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일단 자, 이렇게 세 군데 중요하니까 표시해 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할까? 여기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 이 둘 사이에 어떤 우리말로 어떤 질문 끼워 넣을 수 있을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초록색 형광 벤치란 애들 sometimes, usually, never 공통점은? 빈도부사. 빈도부사죠. 빈도부사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빈도부사를 쓸 때는 그 하다시랑 같이 사용돼. 하다시 근처에 있다는 얘기했죠. 그쵸? 그러면 이제 하다시란 말은 뭐뭐 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뭐뭐 다라고 표현하는 거에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뭐뭐뭐뭐? 하다시 비동사, 하다시 하다시 그리고 양념시 그렇죠, 조동사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있죠? 아이고, 양념시라고 들었네. 그럼 빈도부사의 위치가 요 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도 했죠, 그쵸? 어떻던가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he is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요게 해당되겠네요. 여기다가 그는 지금 피곤하다는 얘기인데 그는 가끔씩 피곤해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일단 집어넣어야 될 단어는 뭐죠? 가끔씩 때때로 sometimes. sometimes. 그럼 여기다 sometimes를 알맞은 위치 한번 넣어보세요. 히 sometimes is tired. sometimes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그다음에 여기는 he goes there. 그는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는 보통은 거기에 간다 이런 말 해볼까요? 그러면 집어넣어야 될 단어는 뭐죠? usually. usually 한번 알맞은 자리에 넣어볼까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he sometimes goes there. 보통은 거기 간다. 아, he usually goes there. He usually goes there. 그 다음에 she may be in the office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She may be in the office. office의 뜻은 사무실이죠.
그녀는 사무실에 있어도 된다? 허락? 메이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해야만 한다는 뜻이 메이가 있어요. 아직도 조동사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뜻. It may snow today. 오늘 눈이 올 것이다. 아, 추츠. 아닌데. 아, 올 수도 있다. It will snow today. 오늘 눈이 올 것이다. 그 둘이 뜻이 똑같아요? 아니요. 오늘 눈이 올 수도 있다. 그래. She may be in the office. 또 지금 뭐겠어? 그녀는 사무실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사무실에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다가 자주라는 말을 넣어보겠습니다. 자주. 그녀는 자주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어. 일단 넣어야 될 영어 단어는 뭐죠? Often. 그녀는 자주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어. 오픈 maybe in the office. 오케이. 그래서 지금 빈도 부사의 위치를 세 문장 가지고 해봤는데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 유형별로 해봤는데 셋 중에서 두 개를 틀렸습니다. 제가 이제 중1 때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게 빈도 부사 위치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고요.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느 게 틀렸을까요? 빈도 부사 위치에 대해서 설명 들었던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는 피곤하다 여기 보이고 있고요. 그는 피곤하지 않다 해보세요. He isn't tired. 빈도 부사 위치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자, 빈도 부사의 위치는 not이 들어가는 위치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어? 그는 피곤하다. He
He is tired. 그는 피곤하지 않다. He isn't tired. 그는 가끔씩 피곤하다. He is sometimes tired. Sometimes가 왜 여기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야지. 그녀는 사무실에 있을지도 모른다. She may be in the office. 그녀는 사무실에 없을지도 모른다. She may not be in the office. 그녀는 자주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다. She may often be in the office. 여기에 빈도부사 조동사 뒤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동사 뒤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는 거기에 간다. He goes there. 그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 He don't go there. He doesn't go there. He doesn't go there. 그럼 그는 보통 거기에 간다. He usually goes there. 그래서 조동사 뒤,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라고 그랬어요. 조동사 위치는.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조동사 뒤, 아이고야, 색깔이 안 바뀌었어. 그리고 일반 동사의 앞이라고요. 에이?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day가 보이는데요. Smart refrigerator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and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day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것들의라는 뜻이 있고 뭐를 안 만들어봤자 한 건지 물어보는 거. 우리 무슨 뜻이라고요? 데이의 뜻이. 데이는 무슨 격이에요? 목적. 데이가 목적격이에요? 소유격이에요 얘가? 네. 아주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그거겠지. 아, 데이가 무슨 격인지 또 모르면 어떡합니까? 환장하겠네 진짜. 데이는 I 같아요? My 같아요? Me 같아요? I. 그럼 무슨 격이에요 데이는? 그럼 뒤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땅콩의 앞머리를 만들 거고 뒤에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겠네. 네. 무슨 격입니까 이게? 무슨 격이냐고요? 주격. 선생님 데이 뭐를 안 만들어봤자 했냐는 거 궁금한 설명했지 않나요? 여기 접속사 end 있고요. 뭐를 안 만들어봤다는 겁니까?
active refrigerators.여기서 누가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리프리처레이터스 will have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무엇?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어디? 다음에 투바이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투바이는 네 가지 뜻이 있고 그리고 to 부정사 네 가지 뜻이 뭔지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사는 것, 사기 위 사는 것 사기 위하여 사기 위한 사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뜻 클릭. Click here to buy new milk. 뜻은 뭐고? 여기를 눌러라. 새로운 우유를 사기 위하려면. 위하려면? 살려면. 사기 위하여. 새 우유 구입하기 위하여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to buy new milk.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했다는 얘기는 얘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인 거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죠? 새로운 우유를 사기 위하여. Click here to buy new milk. 친절하게 다 써줬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무엇? 오케이. 그러면 무엇 여기를 클릭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나요? What 여기를 클릭합니까? 여기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구입하기 위하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랑 여기 있네요. 왜? 그렇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라고 했죠?
어찌시. 그렇죠. 그래서 이거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뭐라고 배울 거냐? 투 부정사의 부사 적용법이라고 배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엔드가 있네.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 누가다만 읽어주세요. We sometimes find.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나요? 그 뒤로는 이제 계속 끊을 건데요. We sometimes find. All the food.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렇죠. 그 다음 뒷부분. 그 뒤에 All the food 뒤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나요? 어디? 그렇죠. 우리가 가끔씩 발견한다. 뭘 발견하는데? 오래된 음식을 어디서 발견하는데? 우리들의 냉장고 안에서. 됐습니까? 네. 됐어요. 이번 글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잘했어요. 다음 시간 통문장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